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오늘도 출근이로구만. 하, 오늘은 나한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보. 여보 일어나셨어요? 아, 여보. 네. 오늘도 주부인 척하느라 고생이 많아. 여보도 마찬가지잖아. 고생이 많아. 요루야. 요루야, 그 민간인이 다니는 유치원은 적응은 할 만하니? 나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렇군. 오늘도 평범한 7살 여자아이의 연기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채채가! 예, 형님. 그래, 너 계속 그렇게 백수로 연기 잘하고 있어. 저 주위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동네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그래, 잘하고 있어. 너무 힘듭니다, 형님. 괜찮아, 괜찮아. 우리에게 언젠가 임무가 떨어질 거라고. 대기하자고. 맞습니다. 어이, 봄수 요원.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마을에는 약 23건의 사건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봄수야, 그렇게 똑똑같이 가면 안 된댔잖아. 바보인 척하라고, 평소에도 말이야. 그래, 그렇게 계속 웃고 다녀. 우리가 파워레인저인 걸 들키면은 악당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알겠지? 어쨌든 나는 회사원은 아니지만 출근하고 올게. 출근하는 척 잘 갔다 와요. 평범한 척 오늘 또 잘해볼까?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하나, 둘, 셋. 아, 오늘도 출근이구만. 아, 오늘은 부장님이 나를 얼마나 혼내킬거나. 잉여맨 31세. 나는 회사원으로 위장한 파워레인저 레드다. 오늘도 평범한 척 회사에 출근하는 나란 녀석. 과연 오늘도 임무가 나에게 떨어질까? 도대체 임무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어이? 어이? 치킨 오슈기가 날 부르고 있잖아? 때마침 본부에서 날 필요로 하는군. 빨리 본부로 가봐야겠어. 아니, 치킨 오추기가 날 부르고 있잖아. 본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군. 이거 도대체 얼마만의 임무야? 좋았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 좋았어. 나무 뒤에서 그러면은 본부로 복귀하자고. 저 파워레인저 레드입니다. 호출을 하셔가지고. 암구호를 대라. 똥꾸. 빵꾸. 그렇지, 빵꾸 똥꾸. 레드가 맞군. 아, 잘 지냈는가 레드? 아니 근데 박사님. 아, 이거 본부에 올 때 이거 이상한 모자 좀 안 쓰고 오면 안 됩니까 이거? 이거를 맨날. 안 돼 안 돼. 아, 이거 맨날 이걸 타고 내려와야 돼. 멋 없어요 이거. 아니, 귀엽잖아. 그럼 됐지 뭐. 자, 아무튼 레드, 당신을 부른 이유는 아주 간단하네. 도대체 오늘 무슨 임무죠? 아, 사실 말이야. 잠깐만요. 그쪽. 왜? 저번처럼 어이없는 임무는 아니겠죠. 막 할머니의 뭐 짐을 들어준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예. 아니야. 이번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레드. 도대체 무슨 일이죠? 뭐 괴물 같은 게 나오는 건가? 괴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일이라네. 그게 도대체 뭐예요? 사실 내 레이더로 봤을 때 북쪽 산에, 북쪽 산 잘 기억해 레드. 북쪽 산.
북쪽산에 괴생물체인지 야생동물인지 엄청나게 이동속도가 빠른 몬스터가 있다고 한다네. 그럼... 네, 괴생물체인지 야생동물인지 잘 모르겠어서 말이야. 한번 타견을 갔다 와줬으면 좋겠는데. 에, 막상 갔더니 막 진돗개 아니야, 진돗개? 아이, 그래도 혹시라도 괴물일 수도 있으니 레드가 한번 갔다 와주게나.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북쪽산을 정찰하고 오면 되는 거죠? 그래, 한번 정찰하고 혹시나 괴물일 경우에는 한번 싸우고 오게나. 화끈하게 레드답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 잘 가게나. 별거 아니기만 해봐. 저는 가겠습니다. 다녀오게나. 아, 이건 날기도 힘들어. 이거, 아, 이거 들어가기도 힘들어. 이거. 아, 빨리 가, 이씨. 빨리 가. 네, 저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가. 아, 못 올라간다. 아, 갈게요. 어제도 면접 떨어지고, 역시 낙은 술밖에 없어, 술밖에. 자, 내가 언제까지 이런 연기를 해야 되지? 난 태태기, 내 나이 25살. 난 사실 백수가 아니다. 나는 파워레인저의 블랙이다. 언젠가 새싹이 나를 찾아주겠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데. 아니, 이 목소리는 꼬마애가 위험에 처했다. 당장 변신을 해서 도와줘야 되겠는걸. 좋아서 드디어 출동이다. 첫 변신. 변신 완료, 블랙! 좋았어. 이제 한번 구해로 가보실까나? 창문 따위 바로 파사삭. 이런. 꼬마의 목소리가 이쯤에서 들렸는데. 꼬마야, 도와주러 갈게! 철! 하여! 꼬마야, 왜 울고 있니? 풍선이 나무에도 걸려. 내 풍선. 저 풍선 때문에 우는 거였어? 괜찮아. 이제 파워레인저 블랙이 왔으니 걱정 다음에요. 야, 그럼 내가 한번 끝내줄게. 자, 헐. 꼬마야, 이 풍선이니? 좋았어. 그러면 자, 이렇게 풍선 파사삭. 내 풍선. 꼬마야, 괜찮니? 이거라도 받을래? 야, 찢어진 풍선이야. 아저씨, 미워. 미안하다, 미안해. 예로부터 체력은 국력이라 하였다. 이 내가 체력이 약해지면 우리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내 등에 맨 이 5톤짜리 철로 내 체력 훈련을 하겠다. 좋았어. 핫! 병화수불 하나! 헤이! 병화수불 둘! 하이! 병화수불 셋! 하이! 병화수불 넷! 할 수 있어, 범수야! 병화수불 다섯! 아니야. 이걸로는 부족해. 이걸로는 이 세계를 구할 수가 없다고. 좋았어. 이걸 들고 동네를 100만 바퀴만 뛰어야겠걸. 좋았어. 간다! 에이! 동네를 지키겠어. 100만 21 바퀴! 100만 22 바퀴! 100만 22! 100만 23! 100만 24! 100만 25! 안 돼! 여기서 넘어질 수 없어! 100만 26! 좋았어. 정말 힘들구만. 그래도 이렇게 체력을 길러야지 내가 나라를 구할 수 있지. 아니요, 내 이름은 잉봄수.
평소에는 바보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 난 나라의 비밀 요원이야. 나는 파워레인저 블루. 오늘도 이 동네와 이 세계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열심히 체력을 길러야 돼.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야? 사라져. 아이씨 기다려주세요. 자 데려가겠습니다. 아까 모르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 아저씨. 올라오세요 아저씨. 아저씨 이제 무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저씨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가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 아저씨 앞으로 빠지지 않게 주의하시라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야, 백마 써버려라.